여러분, 이 아침부터 오늘 우리 상아님 아시죠? 상아님이랑 그리고 우리 사부르 친구랑 해서 복순이네죠? 네, 복순이네. 네, 복순이네. 이제 봉사 하면서 기부도 하고 그러려고 가려고 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같이 가서 열심히 오늘 똥 치워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똥 치우러 갑시다. 네, 자주 합니다. 네, 가시죠. 이른 아침 파브르 2세 친구와 코끼리 상아님이 만나서 이제 팔렛이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가격 대비 난방 제품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 안쪽에 난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저 안쪽에 방에는 이제 창고식으로 쓰시는데 저기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가니까 20포대밖에 없어서 좀 아쉽지만 뭐 나름대로 이 정도면 좀 쓰신다고 하셔서 도움이 됐길 바랄고요. 홍삼 음료수인데 상아님께서 또 저것도 어디서 많이 가져오셨어요. 일하시는 분이나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조금씩 나눠 드시라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들어가기 앞서서 강아지들을 좀 만져줬고요. 저기 안에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엄청 넓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폐교회였거든요. 폐교회였는데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죠. 보면은 귀엽죠? 애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저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있었고요. 꼬리 흔드는 거 보세요. 아유, 냄새도 맡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허스키도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에이구, 너희 주인은 누구였니?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소형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소형견은 거의 없고 대형견들 위주로 여기 복순이라는 곳은 네, 대형견. 아이고, 어이구, 놀아달라고. 이게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지 막 냄새를 진짜 많이 맡더라고요. 이곳저곳에 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청소를 해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생각외로 냄새도 적었고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유기보호센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안쪽에 허스키들이나 다른 친구들 뛰어놀고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큰데 순했고요.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똥, 저 똥덩어리 쪽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오드아이였습니다. 눈이 굉장히 색다른데 보세요. 긁어주니까 가만가만 있잖아요.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친구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친구예요. 다리가 싸워서 그런 건지 다쳐서 유기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시점으로 오른쪽 다리 지금 발 들고 있는 쪽이 꺾여가지고 앞발 하나를 못 쓰더라고요. 가엽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안아주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샘났는지 막 달려들더라고요. 이곳저곳에 있는 똥을 찾아서 치워줍니다. 저는 이곳에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응가를 모으는 일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파브르 친구도 똥을 많이 모았네요. 약간 장난스럽게 수동굴이 기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나름 즐겁게 했습니다. 귀엽죠? 애들 각각 표정과 생김새, 성격이 다 달라서 보는 내내 지루함은 없었는데 아이고 이 친구 너무 안타까워요. 넌 어디서 왔니? 아야 거긴 내 소중이. 내 소중이는 안 돼. 견사 안을 보면 굉장히 많이 깔끔했고 특히 물이나 사료 같은 것들은 진짜 청결 상태가 제 밥그릇급 마냥 엄청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사연이 있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는 보신탕을 하는 집에서 구출을 해왔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은 거라고 했고요. 아마 토치로 그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는 털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 여기 봐. 아, 이렇게 눈썹 있는 아이가 복실이
여기는 여기도 강아지가 있어? 지금 이 건물 안에도 이제 강아지들이 있나 봐요. 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료들이랑 이제 이불, 목포 이런 것들인데, 저 뒤에 보이세요? 친구들 귀여워요. 네, 들어가는데 계속 나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들어가고 문 닫고 들어가고 문 닫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 야, 저 소중이 애들이 소중이를 좋아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야, 거긴 안 돼. 소중이. 와, 이 강아지는 엄청 컸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있어서인지 움직이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앉아서 긁어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이거 보이시죠? 이게 펠렛을 사온 이유 중 하나인데, 여기 이제 난로를 피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실내에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겠죠? 어, 너 언제 들어왔어? 아까 까불이. 아! 나 지금 쳤는데 날아간다. 얘도 귀엽죠? 강아지들이 굉장히 친근감 있고 조금 이쁨을 받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의 문을 닫은 건지 굉장히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저 와서 냄새 맡고 싶어 할 텐데. 아이고, 안타까워라. 와,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되게 깔끔하고 관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많이 주시고 하니까 푹신푹신하고 밥이랑 물그릇도 엄청 청결하고. 얘는 군견같이 생겼다. 군견 밀리터리. 아이고, 하나같이 이렇게 수날고. 아이고, 단순하네요. 아, 자다 깼어? 아이고, 그랬어? 아, 뿌리를. 일부러 때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봉사활동하고, 이제, 물품도 어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시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그 후원금으로 오늘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애들이 잘 있다가도 싸우면은 다쳐서 동물병원 와서 좀 외상으로 좀 밀려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좀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덕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정도 남았어요? 제가 아까 매니저님 관리하셔서 50만원 결제하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싸주신 후원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 긁어달라고. 아니네.